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돌아왔습니다. 입술 것들의 최소민입니다. 입술 것들의 남우현입니다. 네, 자, 오늘 특별 게스트죠. 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게스트예요. 안녕하세요. 몸쓸 것들의 조진영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몸쓸 것들의 막내 장은씨입니다. 네, 아, 얼마 전에, 데미션으로 공포를 맛보지 않았어요? 아, 단단히 선회했죠. 네. 네. 어땠어요, 조진영 씨는? 나는 민규 누나 손잡고 간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때 조금 친해졌죠? 그전부터 친했긴 친했는데, 그때 되면서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자지간의 증이 날까, 약간. 아, 뭔가 좀 돈독해져. 아, 쌀까마리 때 한번 멱살을 잡히더니, 그때 이후로는 민경이 누나 얘기하면 뭐 쫄래쫄래하고 그냥 붙어라. 엄청 귀여워, 민경이 누나. 아니, 그, 어땠어요, 은실 씨는? 저는 선 오빠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제가 지켜줬던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마선호 씨가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귀신 잡는 해병대다. 그래서 귀신만 2천 마리 잡았다. 그래서 자기는 은실이를 지켜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허세가 장난 아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허세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본인께서는 그 마선호 씨가 좀 많이 겁을 먹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애기였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가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민경이 나도 여기 지금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아들만 있네요. 맞아요. 예. 네. 네. 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 건데. 네.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사회의 데미션 어땠는지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공포영화 같은데, 공포영화. 이번 데미션 담력 챌린지입니다. 혈기옥은 사람을 해하는 귀신이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대담하게 이곳을 통과하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고고 마선호 장은실 팀 도전하겠습니다. 야, 오빠가 먼저 나갔어. 와. 어디야? 여기 같아, 현실아. 거기에요? 열기 전부터 무서워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걸 알면 안 무서운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맞아, 맞아. 니시라. 은시라, 잘됐다, 은시. 어때, 이제 은시라가. 아, 누가 움직이는 소리 들린다. 너 표정 왜 저런 거지, 이거? 콧구멍이 이만해졌어. 그 손은 언제 갔네, 그 네, 소리 지르지 마. 입을 막아볼게요. 옆으로 같이 가자. 아니, 같이 가자잖아, 이제. 같이 가자잖아. 아, 여기 진짜 섬뜩했어요. 오, 이거 장난 아니야. 여기 막 손, 발 막 절단돼 있고. 뭐야, 뭐야? 진짜 무서워. 와, 이거 어떻게 지나가, 여기를? 와, 나 여기 못 들어. 못 들어가.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저런 말들이. 야, 우리 아니, 소리 많이 내면 안 돼. 심박수가 많이 올라갔었네. 빨리 지나가요, 제발. 와.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 은실아, 은실아, 은실아. 계속 은실아, 은실아랑 100번 부르더라. 은실아, 은실아. 은실아, 오빠 같이 가야지. 네. 은실아, 괜찮아가 아니라 은실아, 오빠 같이 가야지 그러잖아. 내가 버릴까 봐. 이거 뭐야, 왜 놀랬어? 왜? 우와, 야, 이거 진짜 무서웠어. 이거 진짜 무서웠어. 우와.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은실아. 뭘 괜찮아, 마서는 지금. 마서는 눈. 오빠 옛날에 잡았던 애들이야. 잡았다. 죄송합니다. 필승. 네, 해병. 900. 시선을 안 보잖아. 시선을 안 보잖아. 눈을 못 마주쳐.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왔어요. 저희 왔어요. 저희 왔어요. 이제 놀래켜 주시면 돼요.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뭐 즐기는 거예요? 둘 다인데 저도 즐기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재밌었어요. 근데 나름. 어?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뭔가 분장하고 계속 저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 팀! 자, 두 번째 우리 김민경, 조진영. 아, 누나, 나 지금 모르겠다. 근데 오빠 심박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어요. 나는 심박수는 잘 안 올라가도 이게 눈이 좀 많이 민감해.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좀 그나마 나았던 것 같아. 오, 저. 연출이야. 어, 아니, 누나, 그래, 누나. 내가 갈까? 네, 누나, 좀 내가 부자 갈까? 아, 내가 못 가겠다, 진짜. 아, 내 딸 없나? 네. 아, 누나 갈게. 추워서인데. 눈 감고 가도 돼요? 어. 내 잡아. 손 좀 잡고 갈게. 어. 진짜 든든했어. 응, 든든해. 누나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이제 놀 것 같은데. 왜?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미키나. 미키나. 이그. 네. 어, 지금 귀신 벌집 해졌어.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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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누구야? 땡큐 베로 반칩니다. 이때 솔직히 무서웠죠? 아, 이때 별로 안 무서웠어. 이때 괜찮았어? 저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 첫 번째 귀신 별로 안 무서워. 어, 뭐고? 야, 야, 뭐고? 와, 그래 얘네는 무서워. 어, 진짜 무섭게 계속 따라와. 저때 만약에 귀신이 조진영 씨 잡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바로 좀 죽었지 지금. 야, 아니 귀신도 그 안 거야. 잡진 않아. 어, 놀래켜만 주고. 와 이거. 와 언니 겁이 진짜 없다.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아니다. 누나 갔다 왔어요. 1초 만에 취소했네. 아, 들어가요. 할 수 있어요 누나. 할 수 있어요 누나. 여기 뭔가 나올 것 같거든. 뭐가 나온다잉. 사투리 막 나온다. 그러니까 누나도 사투리가 나오는 게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본능적으로 나온 괜찮다, 것 같아. 괜찮다 괜찮다. 일로 온나. 개한타 개한타. 다 끝나간다. 자, 배가 없다. 내가 아니야. 야, 와, 나 옆 빨개졌다 지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또 이상도 아니 저런 소리. 자, 일단 송혜나 씨는 시작부터 123으로 시작하잖아요.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진짜. 누나 때문에. 시시 나왔다. 155까지 올라갔어. 와, 156. 어우. 와, 씨. 어, 어디로 가야 돼? 157. 이게 아까 진짜 무서워하는 거야. 아이. 나 이쪽으로. 귀신이 기다려주고 있어. 길을 알려줍니다. 너무 웃긴다 여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진짜 무서우면은 본인도 모르게 욕을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아, 어디로 나갔는지 제발 한 번만 알려줘요. 귀신은, 귀신들이 통집함이에요. 길 알려주려고. 저 그냥 꼴찌할게요. 우와. 어, 뭐야? 그래, 귀신들 지금 회의했어요, 회의. 길 알려주려고. 퇴근을 위해서. 너무 웃긴다. 저 일전 쭉 나가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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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또, 또. 씨랑 씨는 다 나온다. 씨를 많이 뿌렸네요. 네, 씨를 많이 뿌렸어. 아, 뭐야, 뭐야. 아, 끝났다, 끝났다. 아, 기억이 나요? 아, 나지. 나. 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다시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싫은 거 말고. 창피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건 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네. 뭐 이거 벌써 넣으면서 바보 다 됐군. 그 정도면 뭐. 바보 다 됐군데. 네. 네. 의실 씨를 보시면 어땠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재밌었다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와 근데 재밌네. 근데 저긴 건 지금도 보면서 왜 이렇게 아, 땀을 긴장을 해서 지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평소에 진짜 무서워하네 귀신을. 아, 나 진짜 귀신 어릴 때부터 진짜 무서워. 야. 이게 귀신을 봤어요 이제. 이게 어찌 그 기억이 약간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것 같아. 나 살아있는 것 같아. 또 뒤에 뭐야 노래를. 또 뒤에 뭐야 노래를. 뒤에 뭐야 노래를. 아 진짜. 아 놀래. 아 놀래. 아 진짜. 자, 예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몸속 것들의 장은 씨. 아, 장은 씨는 저예요. 야, 내 지금 긴장한 것 같아, 순간적으로. 아, 몸속 것들 미안하던 씨라. 아니, 괜찮습니다. 몸속 것들의 조진영. 장은 씨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 다음 주 또 봐요. 번호. 아, 뭐, 나 뭐지? 자, 몸쓸 것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예!